웬냐? 자, 이 내일이 이제 오늘 된 거다, 그치? 오늘은 10이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후에는 10일이다. 근데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일장에서 모르겠다고 씹고 있어요. 오케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오케이.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서 10일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10을 딱 준비해 오면 되는 거고, 잘 했어요. 잘 알아들었네요. 네, 두 개가 복사되어 있는 거 같죠? 두 개가 복사되어 있네요. 그 똑같은 말이. 이거. 자민이 잘 돼가? 자민이 오늘 채점 있는 거두 가지 있으니까 엄마한테 갖다 드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한테 뭔가를. Okay. Do you want a fork? Okay. 도원이 말하는 실력을 보니까 빨리 하자고 한 이유를 알겠어. Okay. 그랬더니. Yes, I do. Yes, I do. Yes, I do. Do you want a knife? 그렇지. Do you want a knife? Do you want a knife? 도원이 처음보다 쓰기 실력도 많이 향상됐고, 말하기도 많이 향상됐어. 그렇죠. 아주. 예, 선생님이 부탁하는 대로 잘 해줘서 그래요. Yes, I do. Yes, I do. I want I want a knife. a knife. Okay, 그 다음 계속. Do you want a plate? 그렇지. 그랬더니. No, I don't. No, I don't. I want a ball. a bowl. 바람도 좋았어요. 자, 전에 다 설명했던 건데 간단하게 또 설명할게. 뭐부터 설명했냐면 원투부터 설명하죠. 원투 뜻이 뭐라서. 그렇죠. 아이고, 청산 유수다. 거기서 주어가 튀어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You want의 뜻은 뭔데? 아니지. 아니 너무 좋아하니? 아니지. want의 뜻이 이건데. You want. 너는 좋아하다. 너는 원한다 이 뜻이지. 원한다. You like가 아니잖아. 너는 원한다는 건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너는 원하니? 라고 묻는 말이죠. 우리말은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서 묻는 말을 만들지만 영어는 그것과 방법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대시 속에 숨어있던 뭐를 꺼내서 이렇게 앞에 갖다 놓으면 물음표를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채점할 때 묻는 말에 꼭 물음표 붙여야지 라고 얘기한 게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원하니까 뭐라 그러고 이 두는 뭐 대신 왔다 그랬더라. Yes, I want 그렇지. want a ball. work. 오, 잘 기억하고 있네. 선생님 전에 설명했던 것들. 그렇습니까? 나머지 애들도 똑같아. 칼을 원하니. 그래, 원해. I want a fork. 그렇죠. Do you want a... 자, 근데 여기 이제 접시를 원하냐 그랬더니 그릇을 원한다 그러고 있지. 그러니까, okay.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은 No, I don't. I want I는 필요 없지. I가 있으니까. No, I don't want a plate. I don't want. I want는 나는 원하는데, I don't want 하니까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 don't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 do not을 줄여서 만든 건데, 그렇죠. 나는 원한다가 I want인데,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고 싶으면, not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숨어있던 누구랑 합쳐서, 이게 원하다니까 속에 뭐가, 아니지. want가 하다시니까 안에 뭐가 숨어있다가, 그래서 얘랑 이렇게 합쳐져서 여기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래야지 하지 않는다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접시는 플레이트였죠. 무슨 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숟가락은 스푼. 무슨 시죠? 이름식 이름씨죠. spoon. 그러면 넌 숟가락을 원하니? 하고 싶으면 do you want a spoon?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이 스프형 숟가락을 이용하세요라는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soup spoon. use this soup spoon. use this soup spoon. 오케이. 그 다음에 Fork. fork. 너 포크를 원하니? Do you want a fork? Fork. Okay. 그 다음에, 원하다.
want. 무슨 시죠? 하다시죠. want. 오케이. 그 다음에, 속이 깊은 bowl. 비빔밥 같은데, 같은 거 만들어 먹을 때 쓰는 bowl. bowl. 오케이. 그 다음에, 칼은? knife. 나이프는 쓰는 방법이 뭐죠? K, N, I, F, E. 그렇지. 그래서 K가 소리 안 나는 거 조심해야 돼. 그렇지? 큰 나이프가 아니야. K. 오케이. 그러면 이 칼은 과일 자르는데 좋다라는 문장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This knife is good for this. No, it's too sweet. 오, 그렇죠. 도원이 선생님이 맞든 틀리든 읽으라고 했더니 그 말을 또 잘 하고 있어. 도원이는 선생님이 부탁하는 걸 되게 잘 따라주고 있어. 네, 맞든 틀리든 읽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자, 다 잘 읽었고 얘만 고친 데 얘는 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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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Nice. Okay, very good. 잘했습니다. 예.